세계일보와 세계 비즈니스 스포츠월드가 주최하는 2020 세계 에너지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너지 전환과 그린 수소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겨내고 또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들을 또 발전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이후 맞이할 세상은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 뉴 노멀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팬데믹을 넘어 엔데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아 어떤 변종으로 전 세계인을 괴롭힐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린 뉴딜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뿐인 지구의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개통 등의 동성 주택기에서도 그린 수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린 뉴딜을 통해서 주민 소득 창출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 더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